경기도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내달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박람회를 앞두고 경기도는 추진 계획을 밝히는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년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지난 11월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3%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경기지역화폐는 9개월 만에 약 5,600억 원이 넘게 발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렇듯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리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박람회를 앞두고 경기도는 21일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조직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한 발 앞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박람회에선 국내외 석학들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논의 테이블에 놓고 담론을 나누게 됩니다. 기본소득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온 기본소득 공론화의 물결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원탁 토론과 토크쇼 등 소통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